와, 되게 신선해요. 김치 올려서. 너무 맛있어요. 자, 오늘은 시청자 브리츠님께서 추천해주신 가위를 던져볼게요. 가위 성공! 던질 때 가위가 튀어다녀서 너무 무서워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위험하니까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후니입니다. 자, 오늘은 산낙지 닭볶음탕을 만들어서 먹어볼 거예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와, 되게 신선해요. 짠! 요리가 완성됐어요. 너무 맛있겠다. 여기 김하고 밥도 같이 준비했어요. 맛있겠죠? 자, 오늘의 음료는 포도주스. 포도를 크게 한 입 씹어 먹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냄새가 너무 좋아서 지금 군침이 막 돌아요. 이 낙지랑 짜잔, 닭다리 둘 중에 뭘 먹어볼까요? 저는 이 낙지를 한번 먹어볼래요. 우와, 낙지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낙지 먹어볼게요. 낙지는 또 이렇게 통째로 먹어야 제맛이거든요. 와, 크다 근데. 오. 너무 맛있다. 저 요리사 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맛있는데요? 낙지는 쫄깃쫄깃하고 이 닭다리는 부드러우니까 너무 잘 어울려요. 자, 다리 하나 찢어서 닭다리 위에 올려서 같이. 다리가 엄청 부드러운데요? 제가 닭볶음탕에 저전 김치도 통째로 넣었어요. 김치는 또 손으로 찢어서 자 이렇게 잘 돌돌 감아서 밥 위에 딱 올려가지고 숟가락으로 퍼서 짜잔. 맛있겠죠?
너무 맛있다. 와, 김치 대박인데요? 이 다리 위에다가 김치 올려서 너무 맛있어요. 밥 위에 낙지다리 통째로 짜잔. 너무 많이 따로 먹어야겠는데요. 김이랑 같이 너무 맛있어요. 이제 낙지를 조금 먹기 좋게 잘라볼게요. 가위가 아까 던졌죠. 짜잔. 딱 올려서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근데 닭다리가 엄청 부드러워요. 손으로 이렇게 살짝만 만져도 이렇게 잘 찢어져요.
네, 이 김치가 정말 예술이네요. 이것만 있어도 밥 한 공기 뚝딱 먹겠어요. 쫙 찢어서 밥 위에 올려서 한 숟갈 딱 떠가지고 김이랑 같이 머리만 떼서 오늘은 산낙지 닭볶음탕을 만들어서 먹어봤는데요. 와, 정말 맛있는데요? 이 닭은 부드럽고 낙지는 쫄깃쫄깃하니까 둘이 조합이 너무 잘 어울려요. 근데 여기서 이 김치가 필살기를 써주네요. 김치가 너무 맛있었어요. 김치는 낙지랑 먹어도 맛있고 닭이랑 먹어도 맛있었어요. 와, 최고. 이 남은 건 조금 이따가 이 밥을 볶아서 먹을게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세요. 훈이었습니다.